히든 종목 공략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로봇 관련주 말씀해 주신다고 힌트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죠? 예,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두산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아. 네, 두산. 두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쵸. 우리 앵커님은 지금 두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두산 사실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대기업이지만 많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로봇 산업 갑자기 진출한다고 상장시킨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막 핫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두산이 많은 상승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풀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많은 그러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로봇에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이렇게 지금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두산이 이미지가 삼성이나 현대, LG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그러한 형국에 속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차트로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포인트는 이미지가 썩 다른 부분보다는 좀 이렇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저평가가 된 게 아닌가 싶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해서 많이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해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두산의 본 사업은 바로 전자 소재 그다음에 통합 IT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알려지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거 좀 이따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라 말씀을 드리면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로지스틱 솔루션 등 정말 다양한 그러한 비상장 기업과 상장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하나의 지주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 바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진입을 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약 한 91%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굳이 예를 들면요. 이전에 바로 핫했던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LG 화학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종속되어 있었을 때 LG 화학의 주가가 어땠죠? 굉장히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분할로 해서 LG 화학의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 다르지 결국에는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떻죠? 이러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바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가요? 지금 시총이 2조가 넘었어요. 지금 3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선 점유율 1위입니다. 1위고 거기다 글로벌적으로 했을 때는 4위에서 5위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이러한 어떻죠? 해외 컨퍼런스, 레퍼런스가 지금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두산의 바로 제가 이미지를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좀 말씀드리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요 매출이 이미 로봇에만 무려 매출이 450억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치는 밸류에이션은 이미 보수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1조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면서. 제가 또 빠르게 이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제가 지금 차트를 일부러 늘렸어요. 늘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20년 한번 볼게요. 20년 보게 되면 이 주가가요. 잠시만요. 두산 바꿀게요. 어쩐지 상승이 너무 이게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로 SCI 평가 정보의 차트였습니다. 네. 이게 약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14만 8천 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때가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었고 굉장히 이러한 대형주가 이와 같은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왜 상승이 나왔을까요? 이때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바로 기대감입니다. 제가 LG화학에서요. LG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 뭐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30%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이 얼마인가요? 지분이 대략적으로 30조인데 30% 갖고 있기 때문에 10조입니다. 근데 시총이 얼마죠? 1조 5천억입니다. 근데 로보틱스만 해도 1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체 사업만 하더라도 7천억입니다. 이해되셨죠? 두산 로보틱스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제가 단기적으로 13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